본인은 일단 뭐 들어오셨는데 보이는 거는 동서남북 사방팔방 많이 돌아다닌다 소리가 나오네. 많이 다녀요? 모르겠어요. 나가면 한꺼번에 일 처리 다 하는 스타일인데, 그리고 집에 있으면. 지금 본인은 이제 일단 제가 본인이라고 해도 이해를 하세요. 이름을 말을 못하니까. 뭔가 부동산, 땅이 보여요.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은 이제 신랑이랑 같이 네. 일을 한다기보다는 명의가 이제 제 명의고, 제가 땅이나 뭐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공장 부지 사고 싶어요. 그래서 땅이 보일 수도 있지. 그 대주님은 뭐 하시는데, 신랑분은? 무역업 해요. 무역업인데 이제 뭐 물류 창고 같은 이런 거를 그 저기 뭐야 이게 하치장이나 이런 거 야적장 이런 걸 쓰려고 그러나? 그거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한몇 년, 2년 정도 후에 경기도 쪽에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볼때왜 경기도 쪽이라고 하는데 화성. 안성. 화성이 안성구 바로 옆에요. 맞아요. 그쪽으로는 보여요. 근데 이분도 운기가 나쁘진 않네. 근데 둘이 잘 맞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좀. 그리고 미안한 얘기인데. 이 신랑분은 뭐 만인의 남자야? 아니요. 응? 얘, 그러니까 놀기는 인기가 되게 좋아요. 술안 마시고도 잘 놀아요. 근데 술안 마셔요. 근데 인기가 되게 좋다. 근데 이건 뭐왜 말을 해주는지 모르겠지. 그럼 같이 두 분이서 일을 같이 하세요, 지금? 뭐 신랑 혼자서 다 한다고 보면 되죠. 근데 이분 사주가 나쁘지 않아요. 못 먹고 못살 사주는 아니고. 엄마는 원래가 이 이름이에요? 이나리? 아니, 다른 이름이 또 있지 않았어요? 그 이제 30살 넘어서 몸 아프다고 해가지고 이제 아는 스님이 그러니까 이름이 하나가 더 있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일할 때는 이제 그거 쓰고 근데 지금 이제 딱히 일을 안 하니까 본명을 쓰죠. 손금 좀 이렇게 펴봐 저쪽 머리가 되게 비상하고 좋네 머리가 비상하고 좋은데 발전이 없어요 뭘 해놔도 그냥 항상 안 하는 것보단 안 하면은 그 정도도 안 되겠지만 해도 별로 이렇게 효과는 이렇게 많진 않아. 그러니까 아예 안 하면 0이겠지만 해서 노력을 해서 뭐 3이 됐든 뭐 이렇게 올라가놔도 결과를 보면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으면 5까지도 갈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선택에 약간의 이제 뭐가 잘못되는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그런 운이 있어요, 평생요? 엄마는. 응? 평생? 그래서 땅을 보시고 땅을 잡는다 그래도 항상 본인 의견으로 잡지 말고 누구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한테 한번 보여주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한 데는 3밖에 안될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야, 여기 아니다 그러면 아닐 수 있거든. 근데 야, 차라리 저 땅이 낫다. 뭐, 1번, 2번, 3번 중에서, 세 개보 중에서, 야, 3번이 제일 낫네. 근데 난 2번이 나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목이 좋은 사람들은 남들이, 야, 3번이야 그래도, 아니야, 난 2번이야 했을 때 2번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는데. 엄마는 반대야. 그러니까, 혼자 뭘 결정하지 말고, 좀 의논을 좀 많이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저씨는 사실은 아직은 나이도 그렇게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건강을 좀 많이 신경 써야 될것 같아요. 간. 왜냐면 이 집안이 원래는 술집안이 술집안. 응? 네. 아주 징글징글해서 안 먹는 거야. 못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술 맛을, 우리는 술 맛을 먹는데, 술 맛을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 집, 원래 이쪽 대주님네 이쪽 집안이 술집안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을 봐봐요. 술 엄청 먹을걸? 시어머니만 많이 먹어요. 시아버지도 본인 건강 굉장히 챙기고 하는데, 시어머니만 술 먹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집안이 좀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만 볼게 아니라 그 윗대 할아버지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술을 원체 많이 근데 이분은 안 먹는다 그래도 이분도 간이 많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분은 올해부터 운은 풀려나가요. 답답함이 좀 해소는 되나가지만 사실은 운으로는 이게 운은 들어와서 풀려나간다고 하지만 운기는 좀 부족하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한 번에 10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운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평평한 데를 걷다가도 내가 계단을 하나, 두 개는 올라갈 수 있는 운은 있지만 여기까지 확 올라갈 수 있는 운은 좀 부족한 운. 그리고 자제분 다 보면은 얘는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 나만의 세상. 다른 사람 뭐 말을 해도 뭐 해도 필요 없어. 그냥 난 나만의 세상이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회적인 뭐 이런 뭐 단체 생활 뭐 이런 게 조금 힘들 수 있는 애. 그리고 얘는 뭔가 표출이 안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가나다라를 넣었을 때는 가나다라를 글씨로 쓰든 읽어서 말로 이렇게 나오든 뭐가 돼야 되는데 담는 건 담지만은 나오는 게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머릿속에 공부를 해도 들어가는 건 있지만 실력으로 내가 시험지를 보면서 실력으로 이렇게 글로 나오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안에만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마음이나 말도 마찬가지고 안에만 차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조금 재물운이 박하다. 뭐 아직 뭐 어리니까. 근데 뭐 많이 어린 것도 아니지만 지금에서라도 뭔가 좀 이렇게 틀을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얘는 그냥 놔두면 안될것 같아. 지금 잡을 수가 뭐야? 없어요. 이 사춘기가 오면서 이제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를 잡는다는 게뭐 쉽게 얘기해서 훈육으로 잡는 게 아니라 얘가 좋아하는 거를 하게끔 하면서 뭔가를 거기서 교육이 될수 있는 걸 찾아서 해야지. 지금은 이제 다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얘기를 하면 내가 결정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처음에 나만의 세상. 남도 필요 없고 남의 말도 필요 없어요. 근데 엄마 중요한 건뭔줄 알아? 얘는 얘 지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얘는 얘 인간으로만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귀문이 열려 있는 애예요. 우리가 무슨 년에 태어나고 무슨 월에 태어나고 무슨 일에 태어나고 무슨 시에 태어나잖아. 월과 일에 귀문이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보다도 누군가의 감정이 겹칠 수도 있는 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또한 뭐 꿈을 좀 꾼다든지 좀 이렇게 꿈을 많이 꾸고 보통 사람하고는 좀 틀리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얘는 이 원진에 귀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주상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월하고 일에 들어 두 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 개까지 열리면 뭐야? 우리처럼 무당되는 거야. 두 개예요, 두 개. 근데 뭐세 개까지 열릴 일은 없겠지. 근데 이게 두 개가
요만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이만해지면은 3개 있는 사람이 요만한데 3개보다도 2개 있는 사람이 이만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힘은. 그러니까 이거를 자제를 이거를 잘 조금 저기를 자제를 잘 시키셔야 돼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자식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 아니, 그리고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처럼 그렇게 놀고 그랬으면 원래 이렇게 쭉 가는갑다 했는데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180도 달라져가지고 이 말투도 그렇고 모든 게 생활도 그렇고 다른 사람처럼 정말 돼서 이 말도 안 들을 뿐더러 조언을 해주려고 해도 길을 닫고, 근데 사실 야이 아드님도 어렸을 적에 뭔가를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만큼이라고 그러면 이걸 간격을 다 이렇게 나눴을 때 보면 예? 이거는 태어나서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군대 생활 뭐 이런 식으로 다이 칸을 칸을 나눴을 때 보면 자 엄마네는 여기서부터 벌써 시작을 해버렸어. 응?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6년, 3년, 이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년도 안 됐는데 얘는 여기서 지친 거예요, 사실은. 지쳤다고 얘가 나쁜 게 아니라 원래가 그 나쁜 애가 아니라 지친 거야 얘는 엄마들 부모님들이 그걸 못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춘기가 5학년, 아, 그러니까, 그땐 제가 사춘기인 줄 몰랐죠. 운동을 하다가 이제 관두고 남자애라서 이제 성격이 너무 깔끔하고 그래갖고 운동을 좀 시켜서 좀 완화를 시키려고 하다가 관두고 이제 다시 이제 우리 동네로 전학을 왔는데 그때 열심히 놀길래, 너무 열심히 놀길래, 아, 그래. 언젠가는 지치겠지, 놀아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나가서 월요일 새벽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아, 근데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며칠 전에는 뭘 했냐면 이제 뭐 친구 A를 얘기하면서 A랑 만나러 온다, 아, 만나고 걔 집에 가서 자고 오겠다 해서 뭐 하지 말아 해도 안 들으니까. 알았다 해놓고 나가면 하뭉차사니까. 그랬는데 집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A 집은 외박이 안 된다. 엄마는 왜 내가 외박하는 걸 허락했었냐. 그래서 우리가 웃었죠. 그 진짜 진짜 집요하거든요. 정말 정말 집요해. 아, 저 정도면 뭘 하면 하겠는데 할 정도로 진짜 집요해. 오죽했으면 대문을 이제 두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화가 나서 좀 지가 삭히고 들어오라고 하면 보통 두드리다가 이래 있잖아요. 한 30분 지나면. 그럼 이렇게 뜨씩 열면 이렇게 탁 보면 엄마 미안해요. 마음에 없어도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한 거의 2시간을 두드리다가 이제 보안 요원이 올라와가지고 제발 문 열어주라고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한다고. 얘는요, 지금 아드님은 핵폭탄이야, 핵폭탄. 에? 진짜로, 핵폭탄이라고. 네, 그리고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얘가 그 구간에 들어왔을 때 조율을 그래도 해고해야 되는데, 방심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떻게든 안 좋게 나가는 게 아유 쟤는 태생이 그런가 보다라는 게 없어. 왜냐면 부모고도 요리를 요리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잘못 끌고 이끌어 나간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해 버리면 우리가 그렇잖아 자동차도 진짜 뭐 운전하시겠지만은 80km, 100km 밟기가 힘들지. 그거 넘으면은 탄력을 잃는 걸 받았기 때문에 주체가 안 되는 거야. 거기서 브레이크가 딱 고장나 봐요. 예를 들어서 40km, 30km 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 났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든 쓰기가 쉽단 말이야. 근데 빨라질수록 이게 하는데 이 빠른 구간을
얘가 가속도가 붙을 때까지 부모님들도 좀 반가를 한 것도 있는 거지. 제가 사실은 다른 주변에서 아는 사람은 다 그래요. 맹모 삼촌 집이라고. 집도 이사 다 해보고 학교도 다 하고 정말 제가 굿 빼고는 다 했어요. 근데 다들 구순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근데 맹모 삼촌 지겨우고 지랄이고 얘는 맹모 삼촌 지겨우고 안 맥히는 애인데 차라리 엄마가 진짜 삭발하고 절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공덕이 더 높겠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뭐 나름대로 기도를 해서 사실은 작년에 엄마도 웃긴 거다. 아니 다른 거는 남들 말 안 들으면서 굿 빼고는 다 해봤다 그러면은 왜 그거는 남들 말을 더 들어? 아 제가 아니 남들 말 들은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굿을 이제 중간에 어떤 분들은 이제 신기가 있다 뭐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저도 좀 약간 촉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내가 아까 엄마한테 얘기했잖아요. 이 힘이 작을 때는 못 느껴요. 그리고 엄마도 일단은 민간인이야. 민간인이 얘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신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느낌으로 부모니까? 아들이니까. 그치.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부모라는 자체가. 에이 아닐 거야. 쟤는 저렇기는 해도 아니 저거하고 저거하고는 별다르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 남들처럼 아 저거는 보통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닌데 이렇게 보질 않아요. 저 사실은 중간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희 신랑한테 제가 차라리 뭐 귀신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걷어내면 되니까. 근데 있어요? 예,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랬잖아. 귀문이 열려 있다고. 근데 이제 작년에도 정말 이제 얘 때문에 정말 많이 보러 다녔, 전국을 많이 보러 다녔는데 다들 아니라고 하고 집에까지 오셔가지고 했는데 뭐 집에 이제 잡기는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 이제 제가 또 나름 또 친한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그냥 사적으로 이제 통화를 하는데 뭐 그분이 이제 뭐 가끔씩 통화하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걸 아니까 야 니는 그냥 집 앞에 네가 기도하는 게 나으니까 뭐 소주 들고 나가가지고 아침마다 산책할 때 영원님께 기도하든지 뭐 그래갖고 진짜 아니 뭐 무당이요? 네. 술 두고 다니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아니 진짜 그랬는데 근데 내가 볼 때 얘 아드님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7살, 8, 9 이때 돌아가신 분이 도대체 누구요? 7, 8, 9요? 그때는 근처에는 돌아가신 분 없어요. 왜냐면 얘가 그때 상가집을 갔다 왔는데? 7, 8, 9에는 아 상가집은 안 갔어요. 저희가 아 8살 때 그 신랑의 숙모가 돌아가셨는데 그날 눈이 엄청 와서 신랑만 가고 또 사실 이제 친하지도 않기 때문에 안 갔죠. 신랑 숙모가 외가 쪽으로? 아니요 친가 쪽으로. 친가 작은 쪽으로. 아버지의 와이프인데 이제 다들 거래 왕래를 안 하세요. 옛날부터. 근데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근데 아무튼 우리 아들은 핵폭탄이네. 진짜 세네 얘는. 그래요. 뭐 그렇다고 뭐 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얘 자체 직성이. 그리고 엄마나 아빠들이 사실 반가운 것도 있지.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가 할 수 있다고 또 어디서 그런. 그래도 방법은 없는 건 아니오. 있어. 걱정하지 마. 세상이 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법이라는 게 있고 다 사람이 살게끔 만들어 놓은 이치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단계가 좀 넘어서 있어가지고 지금 힘들겠지. 근데 답은 있다라고 하셔요. 얘도 뭔가 마음의 심적인 충격이나 이런 걸 받거나 뭔가 이제 아 내가 느끼고 그럴 땐 좀 수그러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작년에 사고를 크게 당해서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왔는데 이제 뭐죠 간병인이 있고 전화를 이제 했더라고요. 이게 간병인이 막 얘가 많이 운다.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앞으로는 뭐 그런 행동 안 하겠다. 뭐막 그래서 돌아왔는갑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수술이 있었고 그럼 내가 엄마니까 내가 가서 간병을 할게 하고 딱 갔거든요. 근데 두 번째 수술하고 나와서 슬슬슬 괜찮아지면서 지 혼자서 휠체어를 탈수 있을 때가 딱 되니까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때 오토바이 사고. 그러니까 첫 오토바이를 얻어 탔는데 타자마자 날아가가지고 그냥 헬멧도 없이 처박힌 거예요. 죽다 근데, 살았네. 예, 근데 또 오토바이를 지 돈으로 또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토바이를 잘 타지도 못해요. 사가지고 또 가만히 있는 차에 부딪혀가지고 또 사고 나고. 그게 이제 밤에 안 들어오고 하니까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 또 사고 날까봐 또 오토바이 타고 사고 날까봐 사실은 그게 제일 걱정이고. 그 다음에, 네, 아들을 쉽게 안 죽어요. 이게 그렇죠. 사주가 쉽게 죽을 사주가 아니요. 근데 꼭 얘가 보면은 생일달 요 때는 꼭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후유증으로 한쪽이, 근데 그게 사실은 원래 성인이면 안 돌아오거든요. 눈도 이렇게 안 떠지는데 얘는 이제 어려서 그게 됐어요. 됐는데, 이좀 몸을 좀 일단 그런 얘기는 뭐 지금 뭐 이게 우여곡절 다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어.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지금 다니는 학교 전화가 왔는데 저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선생님이. 근데 얘가 학교 다닐 것 같아요? 모르죠. 그래서 그거 물어보려고. 근데 작년에는 선생님 때문에 상처 엄청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자기 입으로 선생님 정말 착한 것 같다. 제가 봐도 진짜 저런 남자. 아들을 살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학교를 졸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엄마. 오토바이 안 타는 게 중요하죠. 그래. 살리는 게. 애 살리는 게 중요한 거야. 네. 뭔 말인지 알죠? 애를 살려야 학교도 다닐 거 아니야. 그쵸? 네.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부터 아들 살리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